315쪽에 세주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주. 남헌 장씨 말하기를, 남헌 장씨 말하기를, 공자 번역 부지의 번호를, 부지의 번호하신데, 공자께서, 번역은, 이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고기를, 대부들에게, 대신들에게 나눠주는 그 고기예요, 번역. 그 번역이 이르지 않자 건호 노나라를 떠나셨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부지자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위 위욕이라 하고 그것은 고기 때문이라 하고 그러니까 고기를 번육을 공자께 내려 보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임금이 그래서 도나라를 떠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자도 안다고 하는 자들도 이위 위 무례라 하니 그것은 예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공자께서 대사구를 지내고 계실 때인데 그 노정공 때죠. 노나라 정공 때인데. 이 옆에 제나라가 이 공자께서 대사구를 맡으신 걸 보고 이 노나라가 나중에 강성해지면 자기들이 대처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노정공한테 제나라에서 말하고 뭐 이런 여인들하고 가무하는 여인들하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그 왕을 향락에 빠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제나라가 아예 보낸 그러한 여인들에게 이제 향락에 빠지니까 사실 이제 공자께서 도저히 여기서 내 도를 펼치지 못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노나라를 그때 이제 떠나신 건데 마침 그때 이제 나라에 큰 제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번역이 오지 않자 그것을 핑계로 해서 사실 이제 노나라를 떠나시고 13년간 주유를 시작하신 거죠. 근데 그때 그 사건을 보고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번역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노나라를 공자께서 떠나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안다고 하는 자들도 그 노나라 전공이 공자께 예로서 잘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례했기 때문에 떠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개, 비, 지, 공자자가 모두 그 공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공자를 아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맹자 부조의 출조를 맹자께서 이 제나라 임금을 조회하지 않고 그 이튿날 그 동각씨에게 조문 간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맹자 부조의
출조를 그것을 가지고 부지자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혹 이위 요군이라 하고 그혹 인군이 인군에게 맹자가 요구하신 것이다. 이 요구한 것은 뭐냐면 예를 인군이 예를 갖춰서 나를 대접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리고 또 안다고 하는 자들은 지자 즉 이위 패심이라 그것을 그 일을 가지고 패심 너무 심하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다고 여겼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군이 그러는데 어느 정도 예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맹자께서 너무 심하게 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공손과 중자는 여기 이제 공손추와 맹중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손과 중자는 이 문인 군속 이언을 그 공손추와 맹중자는 그 문인으로서 가까이 모시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라는 거죠. 가까이 모시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유불국지, 유불국지언을 오히려 능히 알지 못하거늘. 왜 그랬는가를 가까이 모시고 있던 공손추나 맹중자 같은 인척도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괴요 경추호와 하괴요 경추호와 무엇이 괴이할 것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경추에 대해서 무엇이 괴이할 것이 있겠느냐. 그 경추가 맹자에 대해서 그래도 예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앞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죠. 제나라 대부인 그 경추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도 인군인데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 것이 뭐 괴기할 게 있겠느냐. 하괴요 경추호와 장조는 예하여 그 장차 조의 맹자께서 조회를 하려고 했던 것은 맨 처음에 이제 맹자께서 조회를 하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은 예의고 문왕 탁질지 언이 불왕은 의아라. 그 제나라 왕이 병을 침탁하는 말을 듣고서, 문, 왕, 탁질지언. 그리고서 이 불왕, 가시지 않은 것은, 이것은 무리이다. 무리이다. 통일로운 것이다네. 합당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병일 출전은, 그 이튿날 그 동각시에게 조문을 가신 것은 그 이튿날 조문을 하러 나간 것은 요광 왕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고자 했다는 거죠. 요광 심유 기곤이 왕이 깊이 생각 하도록 한 것이 되는 거야. 심유 무엇을 그 까닭을 그
맹작해서 그 다음날 나오라고 그랬는데 교정에 나오지 않고 딴데 조문을 간 것은 왕으로 하여금 그 맹작께서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연고를 그 까닭을 깊이 생각하게 하신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취술의야라, 취술의야. 그 비파를 취한 뜻이다. 비파를 취한 뜻이다. 이건 뭐냐면은 공자께서 그 문하였던 유비라는 자가 이 공자님을 뵈러 왔는데 그가 못마땅한 행동을 했는지 공자께서 만나주지 않으셨죠. 병을 치탁하고 그러고 나서 그가 돌아가는데 비파를 가져와서 연주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불편하지도 않고 몸이 불편하다고 나를 안 만나줬는데 비파를 공자께서 연주하시니까 그거는 아프지 않다. 내가 유비 자녀를 만나지 않는 것은 다른 뜻이 있다. 이런 것은 이제 암시해 준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공자의 술의에 그것이 취술의 비파를 취한 뜻이다. 마찬가지죠. 다른데 만나주지 않은 것은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이 되는 거죠. 하중자지 맹자지 심이면 가사 그 맹중자가 맹자의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지 맹자지 심이면 그러면은 즉곧 고지왈 이렇게 고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석자질 이러니 어제는 그 병이 있었는데 금일 유하야 오늘은 병이 나아가지고 금일 유하야 이 출조의니 그 조문을 나간 것이니 조문을 가신 것이니 조문을 가셨으니 기불 정대의 하필 위지 군문제야. 어제는 몸이 불편하셔서 못 가셨다가 오늘 나와서 조문을 간 건데 어찌 정대하게 바르게 하지 않고 기불정대 어찌 정대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필이면 그렇게 위지 군분제 군분은 뭐 어지러운 모양이죠. 이렇게 어수선하게 하시냐는 거죠. 이렇게 뭐 일이 어수선하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왕탁질 하야 왕이 병을 침탁해서 현자에게 요구한 것은 내가 갈수 없으니까 당신이 이튿날 오시오 하고 현자에게 그 예를 요구한 거죠. 요현은 사지하라. 그 헛된 뜻이었던 것이다. 헛된 뜻이 되는 거죠. 나쁜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맹자 방인이 당도하시니 맹자께서 과연으로 인이 당도 마땅한 그 도리를 가지고 그것을
이끌으셨으니, 가순기 사지호와, 가순기 사지호와, 그 헛된 뜻을 따를 수 있겠는가? 맹자께서는 마땅한 도리로서, 이것을 대했으니까, 그 제나라 임금의 그 삿된 뜻을 따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맹자께서는 아셨다는 거예요. 맹자지. 무엇을 알았냐? 인계 가위 요순이다. 사람은 누구나 요순 같은 성인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아셨다. 맹자지 인계 가위 요순이다. 바로 그래서 이 요순 사로 망왕이라. 그래서 그 요순의 일을 가지고, 그 요순의 일을 가지고 왕에게 바랐던 것이다. 그 요순과 같은 그 성군의 일을 그 제나라 왕에게 바랐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요순사로 망한다. 약이 복복 공명 위경이면, 만약에 약, 이 복복, 복복은 종복자인데, 복복하면은 뭐가 그 아주 귀찮을 정도로 번거로운 거. 복복 공명, 번거롭게 그 이제 그 명령을 받는 거. 그러니까 임금에게 그때 뭐이 지시하는 거에 따라서 번거롭게 명령을 받는 것을 공경으로 여긴다면, 그러니까 내내하고 이제 굽신굽신하면서 명령만 받기를 받는 것을, 그것을 공경이라고 생각한다면, 공경이라고 여긴다면, 그렇다면 즉 복첩 복역지 사이다. 그러면은 종이나 첩들이 복역하는 일일 뿐인 것이다. 내내하고 왕명만 따른다면 그거는 복첩이 복역하는 그러한 일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맹자호 공손 중자에, 맹자께서 그 공손추와 맹중자에게 고지불상은, 그 자세한 것을 보여주지 않은 것,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은 것, 그것은 이자 학자야라. 두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배우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욕기심성이 자식이며,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깊이 성찰해서 스스로 깨우치게 하고자 했던 것이라는 거죠. 욕기 심성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자에 대해서는 그 제나라 대부가의 경자에 대해서는 진의 저명 여차, 그 뜻을 펼쳐서, 진의 뜻을 펴서 이와 같이 밝게 드러내고자 한 것은, 그것은 경자는 대부야라,
대부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제 나라의 대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뜻을 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니 그가 대부이기 때문에 석이 거의 기 유이 개오 왕심원이라. 그 경자가 대부이기 때문에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할수 있는 지위에 있는 대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초불가 소위 후 위, 경어, 재는 처음에 불가서, 부를 수 없는 신하, 그걸 얘기를 한 거죠. 처음에는 부를 수 없다가 후에 대나라의 경이 된 것은 위, 경어, 재. 그것은 하야오, 어째서인가? 어째서입니까? 왕, 시, 불농, 여, 탕지어, 이윤이나, 왕이, 그, 처음에는, 불농여 탕지어이은 그 탕임금이 이윤에게 대한 것과 같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랬지만은 처음에는 그 탕임금이 이윤에게 이렇게 공정해서 그 대한 것과 같지 못했지만은 처음에는 오히려 바랬던 거라는 거예요. 유망, 기, 가모, 종야라. 그 끝에 가서는 그 느껴 깨닫기를 바랬던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제나라 왕이 탕임금처럼 자신을 이윤을 대하는 것 같이 안 했지만은 그때 가서는 그래도 좀 깨우쳐서 잘 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견자심축 변화는 그 현명한 자의 그 심축 변화는 펴고 거두고 그 일에 따라서 그 대처하는 그 시중지도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신축 변화는 계유심의 존엄이다. 모두 그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모두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경원보씨 말하기를, 경원보씨 말하기를. 천지교 이후에 만물 수하고, 천지가 서로 교통한 이후에, 사귄 이후에 만물이 이루어지고, 상하교 이후에 그 위아래가 사귄 뒤에 덕업이 성이라. 그 덕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차 자연지이하라. 이것은 자연의 이치인 것이다. 세쇄 도미하야. 그 세태가
쇠하고 세상이 쇠하고 도가 미약해져 가지고 분부지 인군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현 밑에 지금 비어 있는데 어제 현자가 빠진 걸로 보세요. 인군이 아랫사람이 그 현명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태가 쇠하고 도가 사라져가기 때문에 군주가 부지하현 그 현자에게 이 동사로 해석해야겠네. 낮출 줄을 알지 못하고 부지하현 그 현자에게 자기를 낮출 줄을 알지 못하고 유지 오직 아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시세 이 교현자 하면 오직 그 세력만 믿고 그것을 가지고 그 현자에게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할 줄만 안된 거예요. 오직 아는 것이라곤 자기 위세만 믿고 그 현자에게 교만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굳이 자중하고 아래에서도 스스로 중한 것을 자중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하부지 자중하고 유지 오직 아는 것은 자굴 스스로 굽혀서 오직 아는 것은 스스로 굽혀서 이 처음 시군하니 그 인군에게 당시의 인군에게 아첨하는 것만 알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중히 여길 줄을 모르고 아는 것이라고는 스스로를 굽혀서 시군에게 아첨하는 것만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 상일 교이 하일 첨이라. 윗사람 위에서는 상은 임금은 날로 교만해지고 상일교 하일 첨이라. 아랫사람들은 신하들은 날로 하첨만 더해갔다는 거예요. 상하지 정의, 위아래의 정의, 상하지 정의. 한격이에요. 막힐 한자요. 한격이 불접하야. 그 위아래 군신 간의 정의 막혀가지고 서로 접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 여업이 그 덕과 그 업이 환산이 무성하니 환산이 무성 환도 흩어질 환자요 흩어질 산 흩어져 갖고 무성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니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상하가 서로 교통이 안 돼가지고 통하지가 않아가지고 덕과 업이 흩어져서 이루어짐이 없으니 천하 일추어 난이 천하 일추어 난하고 천하는 날로 난,
난이 아주 치성해진다는 거죠. 난으로 치다 달려간다는 거예요. 천하일축, 어난 하고 이 세속 유이 맹자 위 우알하니 세속에서는 오히려 이 맹자 위 우알 맹자께서 우월하다고 여겼으니 세속에서는 맹자를 이 세상도 모르고 그이 사리에 맞지 않는 그 아주 포함된 얘기만 하고 다닌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유순의 도만 얘기하고 다녔으니까 실제 세속에 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 인과 의 이런 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다녔으니까 그 세속에서는 맹자를 우월하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과 비의로라. 또한 그 슬퍼할 만한 것이다. 그 세태를 한탄할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신한진시 말하기를 상하지 교는 그위 아래 사람들의 그 사귐은 유불구 합 연후에 가 합인이라. 그 위아래 사람의 그 사귐은 오직 불구 구차하게 합하지 않은 연후에라야 서로 구차하게 합하지 않은 연후에야 다합이라 합할 수 있을 뿐인 것이다. 그래 서로 구차하게 합하지 않고 그 위에 맞게 그 도리에 맞게 합해야 그것이 서로 합해서 덕업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서로 구차하게 합하면은 그 일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장 들어가겠습니다. 진진이 문활, 전의로 재해. 왕궤 경금 일백이 불수하시고 오송에 궤 70일이 수하시고 오설에 궤 50일이 수하시니 전일지 불수시면 금일지수 비하요. 금일지수 시면 즉 전일지 불수 비하니 부자필 거이로 차이시리이다. 진진이라는 사람이 물은 거예요. 진진은 맹자 제자예요. 진진이라는 제자가 맹자께 물었어요. 물어 말하기를 전에 제 나라에 계실 때 왕궤 경금 일백이 불수하시고 궤자는 그줄줄줄 궤자예요. 그 왕이 경금 100일을 경금은 아주 값이 배가 되는 아주 그 당시에 아주 순도가 높은 금을 경금이라고 했어요. 그 아주 이 좋은 금 101을 그일한 일은 24냥이라고 그래요.
일일이. 그러니까 함량이 10돈이면 240돈인데, 그죠? 2400돈이 되나? 그럼 200이면 그렇게 되죠. 그렇게 많은 금을 줬는데도 받지 않았다는 양자. 근데 송해 송나라에 계실 때는 그때는 771을 주었는데 그때는 받으시고 70을 주셨는데 받으시고 또 어선에 설나라에 계실 때는 51을 주었는데 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일에 받지 않은 것, 제 나라에 계실 때그 받지 않은 것이 옳다면은 그것이 옳은 일이란 받지 않은 것이 옳은 일이라면은 즉 금일지수 비하여 그 오늘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요. 그 송나라하고 설나라에서 받은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또 아니면 금일지수 시즉 금일에 받은 것이 옳다고 한다면 전일지 불수 비하니 천일에 받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이니 부자필거 이러 사이시이다. 부자께서는 선생님께서는 반드시 이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거일 하나의 여기에서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라는 거죠. 옳고 그른 것은 분명하니까 받은 것이 받지 않은 것이 잘못됐으면은 받은 것이 바른 것이고 받지 않는 것이 바르다면 받은 것이 잘못된 것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진지는 맹자 제자다. 경금은 호금이니 좋은 금이니 기가 겸배어 상자라. 그 값이 겸도 그이 배가 된다는 뜻이 있어요. 보던 곳에 배가 되는 것이다. 일백은 백일야라. 백일야라. 운이 일이다. 맹자왈 배이 아니라. 맹자 앞에서 진진에게 대답하신 거예요. 아, 모두 옳은 것이다. 다 옳다. 개 적어 의하라. 모두 의에 적은 맞는다는 거예요. 모두 의에 맞는 것이다. 경원보시 말하기를, 경원보시 말하기를. 진진즉, 진진은 그 일의 자취에 나아가서 취사적 일의 자취에 나아가서 교량이요 그 양을 헤아린 것이고 일의 자취에 나가서 따진 거라는 거죠. 맹자 즉 맹자는 이 의리 단제라. 맹자께서는 의리로서 단죄하신 것이다. 진지는 그 금을 얼마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그 일에 나아가서 그것을 교량해서 따진 것이고 맹자께서는 전체를 뭉뚱그려서 의리로서 판단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의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강제 송야하야. 여, 장요, 원행, 이러니, 행자는 필히 진이라. 신자네, 노자신. 네, 노자. 행자는 필히 신이라. 사활,
괴신 이론이 사활 괴신 그 노자를 주는 거죠. 괴신 이론이 여하위 불수리요. 그 송나라에 계실 때에는 당제 동야하야는 내가 장차 먼 길을 감히 있었다는 것. 원행이 먼 길을 가게 됐다는 거죠. 장유 원행 이론이 행자는 그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피신 노자를 줬다는 거죠. 그 예법에. 그래서 사활 말하기를 괴신이라 하니 그 노자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위 불수리요. 내가 어찌 받지 않을 수 있느냐? 내가 어찌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송나라에서 70일을 준 것은 노자를 준다고 해서 내가 받은 것이라는 거죠. 신은 서인 반절이다. 신은 송행자지 예하라. 그 노자라고 하는 것은 가는 사람을 전송하는 그 예인 것이다. 그리고 또 당제 컬야하야 여유 계심 이러니 사활 문계라 보로 위 병 괴지 아니 여 하위 불수리요. 그리고 또 설나라에 있을 때는 여유 계심 내가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주위에 이 보안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나 봐요. 행자께서 하실 때. 그래서 그런데 하와이 그 말하기를 문 계라 보로 위 경계지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께서 좀 경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위해서 그 경비하는 그 병사를 위해서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설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여하위 불수리요. 내가 어찌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게 설나라에서 이 주변에 잘이 경계를 못해줘서 불안하게 느끼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돼서 그 불안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병사에게 주십시오 하고 그 비용을 줬다는 거예요. 50일을. 그러니까 내가 어찌 그것을 받지 않겠냐. 위병지 위는 거성이다. 위병의 위자는 거성이다. 그 병사를 위해서 그 뜻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시인이 유욕해뱅자 자원을 그 당시 사람 가운데에 맹자를 해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인 유욕해 맹자 자원을 맹자 설병이 개 비지러시니 맹자께서 그 병을 설치해서
병사를 호위하는 병사를 이렇게 두어가지고 이 갭이지. 그것을 경계하고 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설군이 설나라 인군이 설나라 인군이 이 금괴 맹자 위병 비하고 설나라 인군이 그 금을 맹자에게 주어서 위병 비그 병사를 위해서 그것을 방비하게 했다는 거예요. 위병비, 병사로서 방비를 맡도록, 경호를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금을 맹자에게 주어서 위병비, 그 경호를 대비하도록 하였고, 사활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문 들었다는 거죠. 자지유 계심야라 하니라. 선생님께서 경계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설나라 임금이. 그런데 처음에 얘기한 게제 나라에게요. 야거 제즉, 야거 제즉. 미유 서야 하니 무처히 괴지는 무처히 괴지는 시 하지 아니 야거 제즉 그제 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소리죠. 제 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미유 처야니 여기서, 처라고 하는 것은, 어디 그, 저희, 고처자인데, 그 합당하게 쓰일 곳, 이런 뜻이 있어요. 합당하게 그쓸 곳,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 합당하게 뭐, 그, 해당되는 게 없었다는 거죠. 비유처. 그러니, 무처히 괴지는, 아니, 합당하게 쓸 곳도 없는데, 쓸 곳도 없는데, 그 금을 많이 준다는 거죠. 재물을 많이 주는 것은, 시, 화지, 아니. 이것은, 이 화자는, 뇌물로, 매수하는 것. 뇌물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뇌물로, 나를 매수하려고 할 것이니 이런 뜻이에요. 시하지 아니, 시하지 아니. 언유 군자의 가의 화치홀이요. 어찌 군자가 여기서 이제 그 휘자도 그 화치라고 하는 것은 그 뇌물을 받아가지고 농락을 취하는 거 이런 뜻이 있어요. 화치 그 뇌물을 받아서 그 어찌 농락을 당할 수 있겠느냐 이 소리예요. 어찌 군자가 그 분명하게 용도가 없는 그러한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뇌물로 받아서 농락을 당할 수 있겠느냐? 어는 어건 반절이다. 어는 의미라는 거죠. 무원행 계심지 사하니 그 멀리 가거나 또 경계하는 마음이 있는 일이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없어. 멀리 어디 떠나거나 경계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그러한 일이 없으니
시미유 소처야라. 이것이 그 쓰일 곳, 그 해당되는 바의 바, 그것이 미유 없다는 거예요. 있지 않다. 없다는 것이다. 없다는 것이다. 미유는 미유 소처죠. 그쓸 곳이 없다. 그 해당되는 곳이 없다면 이것은 무사히 그 어떤 말이 없겠죠. 그것은 해당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뭐 원행이라든가 이런 경계라든가 경우라든가 이런 일이 없으니까 주면서 무슨 말을 할게 없다는 거야. 그것은 의리상 불가수야라. 의리상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정확한 용처가 없는 것을 그냥 받는 것은 뇌물에 해당된다는 거죠. 취는 유치하라. 취는 유치하라. 취한다, 취할 취자는 여기서 취는 이룰 취자인데 농락을 당한다. 이제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세 줄을 보죠. 주자왈,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취라고 하는 것은 취는 시, 나치지의니. 나치의 뜻이니. 나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치라는, 용어가, 있나 봐요. 나치라고 하는 뜻이니. 경수지면, 가볍게 이것을 받는다면, 곧 이것은 피타이 활의 농란. 이것은 피 입는다는 게 그들로부터 그 재물의 화유, 이 뇌물 회자요. 화회. 뇌물로 농락을 받음이 있는 것이다. 농락을 당한 것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이 나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취할 취자에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화회 뇌물의 그 농락됨이 농락되는 것이라는 거죠. 묻기를 처자, 그 처할 처자는 시 처물 위의지 처 보아 유처 어떤 그 해당되는 곳이 있느냐 없느냐 할때이그이 처자는 처물 위의 그 사물에 처하는 것을 그 의로 삼는다. 처물 위의 그때의 처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왈시라. 그것이 옳다. 그러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이 일에 처했을 때그 이게 의가 마땅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남원장씨 말하기를 인어
부당수의 수면. 사람이 마땅히 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는다면 이죠. 부당수의 수면. 기동어 물이 고야요. 기동어물, 그 사물에 동요되는 것이 그 아주 견고하다는 거예요. 응? 받지 않아야 되는데 받으면 사물에 동요됨이 좀 확실하다는 거죠. 그 물에 동요가 된다는 거예요. 받지 않을 것을 받는 경우는. 그때 강수 불수도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것도 이것도 또한 역시 위물 소동이니 이것도 역시 사물에 공유되는 바가 있는 것이니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것도 그 사물에 의해 동요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즉, 어째서 그런가 하면, 하즉, 이기 폐여 물하여 그 사물에 가리워져 가지고, 응? 사물에 가리워져서 겨원 물지 되어라. 그 물이 큰 것만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물에 가리워져 가지고 그 뇌물에 가려져서 그 뇌물이 큰 것만 보인다는 거죠. 성현 종용 불박하야. 성현은 그 매사에 아주 종용하고 그 박절함이 없어서 아주 편안하다는 거죠. 종용 불박해서 유의지 안하니 오직 그 마땅함 그 의에 편안하니 그 의에 편안하니 외물 하유 언일이요 외물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마음이 종용해서 급박하지 않고 그 의리에 편안히 여기는데 그 사물에 뭐 끄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류 대소나 사물에는 크고 작은 것이 있지만은 의지 소재는 일이라 의가 있는 곳은 하나뿐이다. 의의가 있는 것은 한 가지잖아요. 그 일에, 그 일이 마땅하냐, 마땅하지 않느냐, 그, 논의만 되면 된다는 거죠. 사물에는 크고 작은 것이 있지만은, 의의가 있는 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의지 소재는 하나뿐이다. 의의와 불의, 이렇게, 의의가 아닌 거, 의의인 거, 이렇게, 딱, 구별이 된다는 거죠. 신한진씨 말하기를, 맹자 사수 종용하시니, 맹자께서는 사양하고 받는 것이 종용하셨으니, 그 아주 법도에 편안히 잘 맞았다는 거예요. 종용중도라고 그러죠. 저절로 그 도리에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의지 아니라 오직 의의를 편안히 여기셨을 뿐이다. 오직 의의를 편안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진진 욕 사즉 개 사후 진진은 사양하고자 하면은 모두 다 사양하고 수주 개수라니 받는다면 모두 받아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죠? 뭐 어떤 경우는 제 나라에서는 안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헐나라하고 그다음에 또 송나라에서는 받았으니까 아니 받으려면 다 받아야지 어디서는 받고 어디서는 안 받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양하면 모두 다 사양하고 받으면 모두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투사이 작 비의 고제로다. 투사이 작 비의 한 일에 따라서 작기의 그 의의를, 그 마땅함을 짐작해야 된다. 참작해야 된다. 그때그때 맞게 일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굳이 수사의 작기 의하니 고제로다. 그 고루하도다. 받으면 다 받는 게 옳고 받지 않으면 받지 않는 게 옳은 것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일의 마땅함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일에 나가서 판단하는 것은 그건 뭐이좀 고루한 것이 거죠. 윤씨 말하기를 윤씨왈 온 군자지 파수 취요. 유, 당어, 이인이라. 윤 씨가 말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군자지 사수 취여. 군자가 사양하고, 그 다음에 취여. 취하고 주는 거. 취여. 사양하고 받고, 취하고 주는 것은 군자의 사수 취어는 유 당어 리인이라 오직 그 이치에 마땅할 뿐인 것이다. 이치의 의리에 그 의리에 마땅하게 할 뿐인 것이다. 그것을 말한 것이라는 거야. 경원 보시 말하기를 경원보씨왈 맹자어차에 맹자께서는 여기에서 무여 주는 것이 없었다는 거야. 취하는 것만 이야기했지 주는 거는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여하신 윤씨 병어 얹이자는 그 지금 윤 씨가 여기에 그 아울러 주는 것도 말한 것은 사수 취만 얘기했지 여줄줄줄 여자요 나 여자하고 이제 같이 통해서 쓰는 거니까 그 주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는데 윤 씨가 여기 그 주는 것을 말한 것 그것은 학자어차에 배우는 자가 여기에서 비특 다만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특 가지 사여 취지 의요. 다만 사양하고
취하는 거, 사랑하고 받는 의에 대해서, 그 의리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역, 가지, 소요, 의라. 또한, 그 주는 바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주는 바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여기 줄여자를 같이 써서 줄 때도 의리에 맞아야 된다. 이 말을 우리 윤 씨가 여기 주회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4장이요. 맹자지 평육하사. 위기대부할 자지 지극지사 일일이 삼실 모면 즉 거지 아와왈 부대삼입니다. 맹자가 평육에 하셔서 평육은 제 나라 읍이에요. 제 나라의 읍인 그 평리에 가셔가지고 위기대부할 그 대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지지극지사가 그대의 상을 지니고 있는 그 전사가 상을 잡은 그 전사가 일일이 삼실 오면 하루에 세번 대오를 이탈하는 시로 그 대오를 이탈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즉 거지야 그를 버리겠는가? 부호와 아니면은 그냥 두겠느냐?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를 버리겠느냐? 안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대부가 말하기를 왈 부대사민이다. 세 번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그 전에 해결한다는 거죠. 벌을 주든지. 평육은 제 나라 사읍이다. 제 나라의 그 사읍이다. 대부는 읍제야라. 대부는 읍제다. 극은 유지병야라. 극은 그 가지가 있는 병기다. 이게 뭐, 저, 창인데, 이렇게, 삼지창, 뭐 이런 거겠죠. 가지가 있는 병기다. 산은 전사이다. 오는 항렬이다. 오는 항렬, 항렬이다. 대오, 군대 대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거지는 살찌하라. 거지는 거지야 제거하겠느냐 버리겠느냐 이것은 죽이는 것이다 할지어라 연즉 그렇다면 자지 시로야 역 다이로다 만약 그렇다면은 그대가 대오를 이탈한 것 또한 많도다. 대부, 그대가 대우를, 그렇게 따지면, 대부, 그대가 대우를 이탈한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흉년 기세에, 그 흉년이 들어 모두 그 굶주리는 그러한 때에, 자지민이, 그대의 백성이, 놀이 전어 구악하고, 파리할, 리자요. 그러니까 아주 노약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흉년이 들어 그 어려운 시기가 오면은 그대 백성들 중에 노약자들은 전어구악, 그 구렁에서 구른다는 거예요. 전어. 구렁 그 논두렁 구렁에서 그
굴러다니게 되고, 시체가 굴러다니게 되는 거죠. 장자는, 그, 장성한 자는, 산이지, 사방자, 기, 천인의요. 산지사방이라고 그러죠. 사방으로 다 흩어져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가는 자들이 몇천인이나, 되는가 이 소리. 의자는 이제 의문사로 보셔야 돼요. 산지 사방 자기 천인 의오. 그러니 대부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맹자께서 맹자께 왈 차비 고심지 도둑 위안이다. 말하기를 이것은 고심은 이 대부의 이름이에요. 이름. 제가 고심. 고심인 제가 지소득 위하라. 제가 할수 있는 바가 비 아닙니다. 제가 할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부가 대답을 합니다. 자지시로는 그대가 대오를 이탈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기 실직이 유 사지 시로야라. 실직, 그 직책을 잃은 것이, 그 대부로서의 할 직책을 그 잃은 것이 이유 같다는 거예요. 그 병사가, 전사가 그 대오를 이탈한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고심은 대부명이다. 대부의 이름이다. 대부의 이름. 대원 대답해서 말하기를 산의 왕지 대정 사연이라. 이것은 바로 산의 왕이 큰 정사를 그렇게 한 것이다. 대자를 또뭐 실자로 쓴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실정이 그렇게 일을 만든 것이라는 거야. 사연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만든 것이다. 왕의 큰 정치가 나라의 지금 대부는 읍제니까 읍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은 위에 국가의 큰 정치가 그렇게 만든 것이지 비야 도둑전이라라. 이것은 내가 오로지 할수 있는 바가 아니다. 내가는 읍제로서의 대부인데 이 국가의 큰 정사로 큰 정사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일을 내가 뭐 책임질 게뭐 있느냐 이런 의미죠. 쌍봉 요시 말하기를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 팔하야 그 털이 그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넓다는 거야. 넓을 활자죠. 흉년 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수한, 가뭄이라든가, 또는 지력, 역질이 생기는 그러한 요요. 그 다음에 흉년 기세라고 해놨죠. 기세라고 하는 것은 지시 오곡 불숙이라. 다만, 오곡이 잘 익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서 그 곡식이 잘 익지 않을 경우에 기세라 그러고 흉년은 뭐 가뭄이라든가 역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흉년 기세. 이제 세계에서 더 따져 본 거예요.
좀더 할까요? Why 금유 수 인지 우양이 위지 목지자면 맹자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인지 우양 그 남의 소와 양을 수 받아다가 이 위지 목지자 그를 위해서 이 소와 양을 기르는 자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가지고 소양을 받아서 이것을 기르는 자가 있다면, 그렇죠? 주필 위지 부목 여 추일이니. 그렇다면은 반드시 그를 위해서 목요 추일이니 그 복장과 꼴 주자죠. 꼴을 구할 것이니 그 소와 양을 먹이기 위해서 그 목장과 꼴을 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목 여추 이 부득이면 그러다가 목장과 꼴을 그 구하다가 그것을 부득 얻지 못하게 되면 즉 반저 기노와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하느냐? 이 소리야. 아니면 역 입이 시기 사여와 그렇다면 서서 시기 사여 그 죽어가는 것을 봐야 되느냐? 그 목장과 꼴을 구하다가 얻지 못하면 그 주인에게 그 소와 양을 돌려줘야 되느냐? 아니면 서서 그 소와 양이 죽는 것을 그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있어요. While 차즉 고신지 제야로소이다. 그 말을 듣더니 그 대부가 이것은 저의 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 잘못입니다.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노약자들이 구렁에서 굴고 백성들이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져 가는 거 그거는 내가 잘못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는 위는 거성이다. 위는 거성이다. 또 사여지 여는 사여 그 죽어가는 것을 봐야 되느냐? 그럴 때그 여자는 평성이라는 거예요. 사여의 여는 평성이다. 목지는 양지야라. 그 목지라고 하는 것은 그 소와 양을 기르는 것이다. 목은 목 지야요. 목은 그 방목하는 땅이요. 목지. 추는 초야라. 추는 풀이다. 맹자 언 약불 득 자전인데 하불치 기사이 고 하시니라. 맹자께서 만약에 약 물독자전 내가 그것을 스스로 오로지 할수 없을진된
없다면 이 소리죠. 합을 어찌하여 뭐뭐하지 않느냐니까요. 합을 치기사 치는 그 내놓고 그만두는 거예요. 70이 치사하면 70의 벼슬을 그만둔다는 거죠. 그 치자요. 일을 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 그 일을 그만두고 왜 떠나가지 않느냐, 떠나지 않느냐라고 맹자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